하이 네 번째야. 네. 오세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냥 따로 들어와도. 아, 들어오셔도 돼요. 너무 아프게 하지 마요, 얼굴 나.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목소리 막 저기 하시면 돼. 얼굴 나온 거 괜찮으면 나오셔도 되고. 낯설어지죠? 쑥스러우죠? 제일 처음에 저도 쑥스러웠어. 누가 알까봐. 제가 무슨 뜻이요? 개띠요. 50년 개띠. 50년 개띠요? 네. 50년, 50살? 55래, 네, 딱 50. 50대인 거예요? 네네. 70년생이네? 네, 70. 죽을 만큼 힘들었네? 네. 어? 네. 많이 힘들어하셨어. 그래도 올해부터는 좀 괜찮아요. 생일을? 생일요. 6월 20일이요. 6월? 20일. 20. 성이 뭐죠? 이. 이시시고 또? 또 애기야, 보실 분? 신랑? 되죠. 아, 예. 박가. 박가. 애도 봐도 돼요? 아들? 예? 아들? 예. 성이 뭐죠? 아, 저기 신랑, 예, 나이. 예, 무슨 띠예요? 애기 아빠도 개띠예요. 79년. 79년 개띠? 네. 또 동갑내기야? 아이고. 생일, 저기 생일 며칠이라고요? 1월 28일. 1월 28일? 28일? 네. 금전이 싹쓸이했네. 어? 싹쓸이세요? 어. 아니야? 물론 뭔가 없어요. 어. 낚시를 했으니까 금전이 없지. 없어요. 어. 작년에 죽을 만큼 힘들어서 금전은 금전대로 나가고. 어? 그래도 인기 사람이 안 나간 게 다행인 줄 아셔. 아들은 몇 살? 아들 이제 고2 올라가요. 고2 올라가면 몇 살이에요? 19? 1학년. 아니 1학년. 고등학교 17. 17? 네. 양띠? 네, 양띠. 안 좋아? 작년에 무지 얘기 힘들었는 게 더 안 좋았죠. 아, 생일? 아들내미는 8월 28일 양력으로. 고집 세네. 8월 28일? 네. 아들 대단하네. 고집. 아, 그래? 지가 하고자 하는 고집은 착하긴 한데. 아, 네. 응. 착하긴 한데 은근히 고집이 세. 아, 그렇구나. 응. 엄마인데도 몰라? 아 그렇게 고집 세다는 건 엄마니까 엄마 얘기하는 딸내미가 오히려 고집이 있습니다. 딸내미도 있어요? 네 밑에 딸. 밑에 딸이에요? 네. 몇 살? 딸내미는 이제 중3이니까 16. 16? 네. 잔나비띠? 네네. 그러네. 대숭이띠. 네. 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고 나네 이 새끼. 이 아이가. 아 네. 딸내미가 좀 고집이 세네. 고집이 세네. 생일은? 생일은 10월 13일. 10월 13일이요? 네. 어이구. 바뀌었어? 바뀌었죠. 아들하고 네. 딸하고 바뀌었어? 네. 성격상으로. 딸내미가 아들이 돼야 되고 아들이 딸내미 돼 있어야 돼. 바뀌었어. 자손 하나가 아주 아주 이 딸내미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자리 해먹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참 그렇다. 바뀌었네. 아이고 무지하게 힘들으셨네. 엄마 뭐 엄마도 그냥 놀 팔자는 아닌데? 네,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할 곳이죠? 가게가 안 되지? 네, 가게가 안 돼서 자리를 옮겨야 되나 계속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게 뭔 장사하셔? 미용실이요. 미용실? 네. 어쩐지. 근데 가위가 보이더니, 아, 가위가 미용실이었구만? 네, 미용실. 가게 안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사업 안 맞아요? 응? 엄마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네. 그 터에서 네. 문을 창문이 껴갖고 까만 그림자가 문 앞에서 막고 있어. 아, 그 터 자체가요? 원래 그 터 자체에 말하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그 안 터를 되는 자리인가? 제일 처음에 잘 됐었잖아. 아니요, 안 됐어요. 제일 처음부터 안 되셨어? 네, 네, 네. 그러면 엄마가 네. 그 터를 지대로 다스리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 다스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털을 올리고 들어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 엄마는 3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년이냐 4년이냐 그래. 3년이냐 4년이냐 할 때 딱 조상이 막혀 있어. 조상에서 딱 막아놨어. 막아놨기 때문에 조상을 제대로 풀어내고 삼재를 풀어내고 했어야지만 가게가
창문이 안 끼고 까먹 저기 귀신이 와서 안 붙어 있어. 엄마 가게 문 앞에 귀신이 와 붙어 있잖아. 까만 그림자가. 그거 모르셨지? 문 앞에 막고 있잖아.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그러고만 있지? 그 가게를 한번 신나게 이렇게 풀어미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옮기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때요? 그 가게에서 몇 년 하셨어? 지금 2년 안 됐어요. 아직. 그치? 네. 안 좋을 때 그 가게를 들어갔구나. 네, 가게가 그 전에도 안 좋았는데 저도 계속 안 좋았던 데 그 가게가 턱구멍이 세. 아 그런가 봐요. 그 사람 자꾸 막혔대. 턱구멍이 센데 그 가게를 털을 제대로 막 풀어놓으면 잘 된다. 엄마가 제대로 못 풀어서 그런 거야. 그거를. 근데 저하고 맞아요? 맞아요. 미혼이? 응. 아 진짜. 운대가 안 맞아서 그래 지금. 아. 봐. 엄마가 지금 대운. 올해부터 대운이 들어왔어요. 대운이 지금 들어와요. 근데 터하고 지금 엄마가 자꾸 이렇게 틀개가 있어서 그래. 그 터를 지대로 풀어내고 털을 지대로 풀어내고서 대운을 받았지만 아마 장사 기가 막힐 거야. 엄마 지금 혼자예요? 네, 혼자. 사람을 두고 해야 돼. 그 정도까지 늘 공간은 아니래서 안 그래도. 조그만해서. 조그만해서? 네. 엄마 혼자? 네, 저 혼자. 의자 두 개, 세 개? 네, 세 개. 지금 두세 개 보여. 네, 세 개. 그러면 뭐 혼자 할 공간, 혼자라도 손님이 꾸준히 들어오면. 아, 네. 저도 네, 그냥 혼자 살살하게끔 그냥 그 정도로만 해도 괜찮아요. 꾸준히 들어오면 돈은 벌죠. 그래도 엄마 어려서 회사 생활하는 것도 훨씬 낫지. 근데 그러지를 못하잖아. 하루에 20만원, 20만원 벌면 많이 번다 그래. 그죠? 일반 미용실 이렇게 뭐 4, 50만원 벌어야지 많이 정하는 거야. 근데 엄마 많이 벌어 10만원? 그죠? 아유, 숨 안 차. 양 안 차. 양 안 차.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엄마가 그 털을 다스리지 못할 것 같으면 이동하셔야 돼. 그러게 다른 데로 내려앉아도 괜찮은가? 그래도 이동하셔도 돼. 아, 그래. 근데 엄마가 그 털을 다스리려면 돈이 들어갈 것이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이동을 하셔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좀 이동을 해서 좀 큰 가게를 했으면 좋겠어. 딸내미가 미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걔가 하게 되면은 좀, 네, 요것보다는 좀 큰 가게로 좀 해서. 16살? 네, 그건 어떨까요? 괜찮지. 잔나비 때니까. 아, 딸내미도 미용이 맞아요? 맞아요. 잔나비 때라. 이 얘기는 나라법을 먹지 않으면 내 기술을 가져야 돼. 아, 딸내미가? 응. 머리 쪽으로. 머리는 네. 안 되는. 네일 아트를 하려고 일하거든? 아, 그런 걸 조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기술을 가져야 돼. 10월생이라 어쩔 수 없어. 팔자가 엄마 팔자 조금 닮았어. 닮았으니까 옮기셔. 근데 좀 가게 좀 큰 걸로 좀 옮기셔. 그게 그러면 올해가 좋아? 아니면 내년? 올해. 아, 올해? 예, 네, 올해 옮기시는 게 좋아. 엄마는 올해, 쉽게 얘기면 지금 3월달이잖아요. 네. 3월달이니까, 3월. 4월, 5월. 옮기시려면 4월 올라 움직이셔. 응. 내놓으면 가게는 나갈 거야, 아마. 아, 나가요, 거기가? 안 네. 나갈 것 같은데. 나가. 누가 들어올까 싶어. 아, 그래요? 그럼 내놔. 다, 운때가 있어. 엄마 그때 운때 있어. 가게사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보증금? 아니, 보증금 별로 안 비싸요. 그치? 아니, 비싸진 않아요. 근데 워낙 많이 저기를 해준 자리라서 누가 들어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는 여자들 상대하는 것보다 남자들 상대하는 게 좋아. 남자 카트. 슬슬 혼자 남자 카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 그게 딱일 거야. 그거는 바빠. 근데 여자들 상대하려니까 힘들지. 그 터 여자고 안. 구능이 세니까. 그게 턱구능이거든. 그러면 바빠요. 근데 엄마 승이 안 차. 네, 안 차요. 계속. 승이 안 차, 사실은. 마음이, 네. 나가도 맨날 쭈말쭈말 대하고 나가. 내가 이걸 왜 얻었나. 내가 미쳤지. 이거 얻어갖고 내가 돈도 못 벌고 이게, 네. 이게 신나 그냥 출근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네. 아유, 짜증나. 이러잖아. 그죠? 몸 뭔대로 힘들고. 몸 뭔대로 힘들고. 근데 옮기셔.
옮기셔서 사람을 하나 두고 하셔. 그러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올해 그래도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괜찮아. 옮기셔도 돼. 여기 대주님. 네. 대주님 뭐 직장? 얘기할까요? 그것도 그렇고. 네. 저하고 맞아요? 안 맞죠? 만나면 오르는 거죠? 그러게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집에 사셔? 네. 근데 나는 그 너는 너 나는 난데? 예, 네, 약간 그치?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각자 너는 너 할 일에 내 할 일 이러면 끝이야? 그게 한 집에 사냐고 그러는 거야? 무늬만 부부야? 무늬만 부부야? 이해대 씨는 올해? 네. 이해대 씨는 9월달, 10월달에 차 좀 조심하라 그러셔. 차 갖고 크게 부딪힐 일이 있어. 크게 부딪혀서 다칠 일이 있어. 조심하셔. 운전하는 사람이. 택시에? 아니, 그건 그러면. 아니고 그냥 회사. 나. 회사? 그러니까 운전 갖고 조심하라는 소리 나는구나. 10월달, 9월달부터 안 좋아요. 크게 차 갖고 다칠 일이 있어. 조심시키셔. 예. 그래도 미혼하고 온 애도 그래도 신랑인데. 그죠? 9월달, 10월달, 11월달 안 좋다고 그래. 그때 잘못하면, 운전해서 잘못하면 큰돈 나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때 조심시키세요. 아저씨는 그때만 잘 조심시키면 괜찮아요. 사내 못 사내 그러지는 않아요? 에이, 엄마가 많이 참잖아. 제가요? 제가 참는 거죠? 없는 것보다 낫다 하고 참고 있잖아. 이 대주 승재 장난 아닌데 뭘. 그 드러나지는 않는데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한번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네, 장난은. 서로가 많이 참고 있어. 그래도 헤어진 것보다 낫다 하면서 꾹꾹 서로가 참고 있어. 꾹꾹 누르고 있어. 이게 신랑하고 이렇게 사이 좋은 사람은 자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맛이 없어. 여기 대주도 잔정이 없어. 엄마도 또 잔정도 없어. 네, 저는 잔정. 서로가 없어. 잘 만났어 좌우간. 그리고 어떻게 그치, 자식은 낳고 살았나 몰라.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 서로가 무뚝뚝한 데다가 어느 정도 나이 먹으니까 그냥 그냥 너 이 방에서 자, 나 이 방에서 기래. 돈 버는 것도 각자 생활이야. 돈 버는 것도 각자 생활이야. 근데 크게 엄마는 이제 가게 이동하면 되고 엄마 가게 이동 때문에 온 거고 사실은 대주는 9월달, 10월달부터 좀 11월달까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할 거 없어. 엄마는 이제 가게만 이동하면 뭐 장사는 돼. 잘 되니까 장사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고사 좀 지내고 해. 그냥 뚝 차려놓고 됐다 하고 장사하지 말고. 엄마 스타일이 그래. 아 네.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뚝딱딱딱 하면 됐네 그냥. 그렇고 쭉 차려놓고 손님 받아야지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지 마 좀. 언니가 장사를 잘 되려면 좀 뭐 좀 대우 좀 하고선 좀 대우로 돈 바래. 친구끼리도 맛있는 거 자꾸 사주면 좋지. 그치. 귀신도 조상도 얻어 먹어야지 좋은 거야. 좀 줘. 엄마 뭐 먹고 살지 말고. 알았죠? 에휴, 아들내미 열리고 그래도 지가 알아서 하네. 응? 딸내미가 문제지. 응. 아들내미는 그래도 착해. 고집은 그래도 이 아들도 고집은 있어. 근데 그렇게 막 하니 피라 저거 엄마가 그래도 불쌍한 거 생각을 하네. 아들내미가. 근데 딸내미는 천방지축이고. 아, 네, 약간. 딸내미는 그냥 엄마 힘든 짓 막 하고 그냥 천방지축이고.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 하참 이 얘기가 사춘기야. 딸내미는 사춘기 일찍 왔어. 아, 근데 사춘기 같지는 않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고. 근데 안 그래. 걔도 성격 좋은, 그냥 툴툴 털고 그런 성격이야. 그 천만 다행인 줄 알아. 아들은 공부적으로 시키면 괜찮아요.
이 아들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쪽으로. 공무원 아니면 엄마가 좀 뒷발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선생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아요? 응.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해. 아,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안 따라줘서 안 그래도 자기가 심란해. 심란해. 근데 오래 지나고 나면 심란한 거 가라앉아요. 심란한 거 가라앉아서 괜찮으니까 한번 보셔.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어려움 없어. 그냥 엄마는 엄마 아빠만 서로가 응? 각자 잘만 살면 돼. 헤어지지 않고 그래도 한 집에 잘만 살면 돼. 헤어질 그런 것도 있어요? 응? 그런 것도 보여요? 아, 보여요? 보니까 얘기했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전이했지. 나 무당이라고. 무당이니까 이 소리 하지. 근데 이 딸내미가 이제 이 딸내미는 기술 쪽으로 나가야 돼,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잘 기술 쪽으로 가르치셔. 갈치에서 잡아서 좀 해주셔. 그러면 엄마보다 나을 것 같아. 이 딸내미는 욕망이 커. 엄마보다 더 커. 엄마보다 밖으로 이게 더 커. 의외지. 이 얘기는 바깥에 나가면 사기성 좋아. 잘 지내는 거. 친구들하고 사기성하고 아주 이렇게 막 하는 게 어울리는 걸 좋아해. 엄마는 성격이 좀 내 성격이잖아. 이 얘기들은 활발해. 활발하니까 좋아. 기술 쪽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치셔. 알았죠? 그리고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 변동수가 혹시 있어요? 지금 그 집도 이동수 있어요. 아, 그게 오래요? 다른 데로 옮기... 엄마가 맘만 먹으면 옮길 수 있어요. 엄마가 가게 그래. 집 맘만 먹으면 옮길 수 있어. 근데 엄마 집에서 갇혀온 데로 옮기셔. 가게를요? 네. 그래야 지금 엄마가 좀 편해. 지금도 멀지는 않긴 한데. 네. 그래도 편해. 아니면 내 가게에다가 하든가. 아, 지금 하는 자리요? 아니. 집 근처요? 응. 엄마 집. 지금 사는 게 뭐야? 아파트야? 네네, 아파트. 아, 근데 제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상가를 하나 사서 그냥 거기서 엄마가 상가를 사서 상가 살 여유가 안 돼서 안 걸어. 아빠한테 좀 보태달라고 그래. 아빠요? 아빠가 돈이 있어요? 엄마 돈랑 갖다 줘? 네. 그냥 통장으로 딱딱 들어오니까. 돌아오니까. 근데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늦게 이런 일반 아파트 정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상가가 보이니까 조그만 거라도 상가 살 것 같아. 상가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상가를 사서 제가 미용을 하면 월세도 안 나오거나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니,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뒤져보면 나와. 상가를? 집 근처에요? 집 근처에 상가를 상가 같이 붙어있는 걸 살 것 같아요. 아, 집하고 상가하고 같은 건물? 아파트를 정리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돈이 돼. 자우가 엄마 그 상가를 찾게 생겼어. 잘 연구해보세요. 엄마 그 운이 있어. 엄마 그 소원이 그거잖아. 늘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마땅한 게 나올 거예요. 오늘 가셔서 내일부터 찾아봐. 있어. 부동산 알아봐야 되나? 알아보셔. 있을 거야. 마땅한 게 나올 거야. 내가 장담하지. 나오면 전화 주세요. 애기 아빠가 돈이 있어요? 아니. 아, 있어요? 조금. 아, 따로 가져 있는 게? 쌈짓 좀 달라고 그래. 직장 생활 말고 다른 걸 뭘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는지 말을 안 해서 할 수가 없고. 좀 있어. 많은 돈은 없어도 조금 있어. 보태줄 거야. 상가를 산다라면. 알았죠? 아이, 아빠 비상금 또 내가 털어주네. 아빠 비상금 털어주는 거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또. 있어. 그러니까 잘해봐. 그러니까 은은은 해. 상가 있는 거를 사서 집하고 상가 있는 거 사서 나 집에서 미용실 하고 집하고 같이 하면 어떠냐 그렇게 상의를 해보셔. 그러면 하라고 할 거야. 그럼 아빠가 좀 비상금 털을게요. 몰랐던 거 알려주는 거야. 그러게. 그러면 지금 있는 가게는 그냥 빨리 내놓고 내가 잠깐 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쉬었다가 하시던지. 그건 엄마 마음이야. 내가 그냥. 엄마가 내가 쉬란다고 뭐 쉬실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도 가만히 있을 놀 팔자는 아닌데. 아, 네. 심심해서 못 있어. 응? 그렇잖아. 엄마 심심해서 못 있잖아. 그래서 그 가게를 정리를 하면서 그냥 상가를 알아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럼 가게 수도 안 나오고. 예. 그냥 집 부근만 조금 눈자 얻으면 모자르면 얻으면 그렇게 내면 되잖아. 헛배놨지. 그죠? 그게 답일 거예요, 엄마는.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몸살이 난 사람인데. 아,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집이 팔려요, 혹시? 아파트가? 네. 팔립니다. 아, 그래요? 집도 이동수 있고 가게도 이동수 있어요. 아.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너무 떨어져가 있어서 집이 안 그래도 내놓기도 좀 그래서.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그 가게 때문에. 운이 그렇게 다야. 그 엄마 소원이잖아. 올해는 엄마가 문서 잡는 잡은 캐스가 있어요. 문서가 들어오거든. 네. 헌문서 나가고 새문서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거기 캐스가 있으니까 그거 엄마가 머리만 잘 굴리면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해보셔. 여기 애기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있어. 아, 그래요? 응. 그래도 애기들은 잘 나셨어. 아, 다행이다. 엄마만 걱정하면 되고 있어. 엄마가 알아서 잘 막 굴리시면 괜찮으시겠어. 제가 제일 큰 문제군요. 엄마만 잘 자리만 안정하게 딱 자리 잡으면 걱정 안 해도 돼. 건강은 괜찮아요? 아이고, 건강은 타고났고. 아, 무릎 저요? 다리만 아파. 다리하고 허리가 좀 아파. 아, 다리 허리는 괜찮아요. 요즘 안 좋아서 맨날 그래. 그것만 잘 저기를 하셔, 병원 가서. 근데 그것만 잘 내 몸을 좀 보호를 하시라는 거. 몸에 좋은 거 잡수셔. 그거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 내 몸 아프면 서방도 신랑도 몰라. 그것만 잘 지키셔. 그것만 잘 몸 챙기셔. 지키래죠. 잘 챙기셔. 감사합니다. 여기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저요? 무슨 뜻이야? 저는 소띠예요. 소띠? 네. 몸 조심하셔야 돼. 아까부터 자꾸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엄마를 자꾸 보는데 엄마 몸 조심하셔야 돼. 올해 몸으로 칩니다. 소띠 삼재잖아. 몸으로 쳐요. 이유 없이 아프거든. 엄마 안 아파? 소띠면 마흔 소띠, 오십 소띠. 마흔 일곱. 마흔 일곱이죠? 복삼재야. 복삼재인데 이게 삼재를 풀고 복을 받아들여야지 몸이 안 아파. 근데 올해 몸 조심하세요. 이유 없이 때로는 이유 없이 아플 거예요. 아, 작년에 아파가지고 일을 그만뒀거든요. 작년부터 쳤어. 그래서. 삼재 때문에 그런 거야. 됐었으면 먹고 살만하면 삼재를 풀 좀 풀어내. 그럼 엄마가 좀 안 아파. 엄마 말고 삼재가 또 있을 텐데 집안에. 집안에? 올해 삼재가 없나요? 뱀띠, 닭띠, 소띠, 용띠. 없어요? 그 엄마만 삼재야? 신랑, 대주. 신랑 개띠. 개띠. 그리고 또. 개띠. 자손들은. 토끼띠, 양띠. 토끼띠, 양띠? 나가는 삼재, 들어오는 삼재구만. 걔니까 몸으로 쳤지. 개띠가. 걔니까 오는 거지. 엄마를 몸으로 친 건데. 삼재부재라도 갖고 다니고, 안 되면 삼재부재라도 갖고 다니고. 안 되면 삼재 좀 푸시고 이렇게 저가지고 그러면 몸이 훨씬 안 아프지. 지금 언니를 보면서도 여기 엄마를 보시면 자꾸 몸이 좀 아프거든. 근데 삼재가 친 거거든. 작년부터 좀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삼재를 친 거니까 그걸 좀 풀어내셔. 삼재를 그러면 훨씬 몸이 안 아프지. 그리고 삼재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나 모르지. 복삼재니까. 복삼재일 때는 내 문서를 또 잡는 형국도 있어요. 삼재 때 문서를 잡으면 평생 간다는 뜻이야. 근데 엄마한테도 문서 잡은 해도 있어. 있는데 몸이 지금 안 따라줘 또 그러고.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또 벌어야 돼. 근데 힘들어.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힘드니까 좀 그거를 좀 처리 좀 하셔야 되겠어.
그렇게 좀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 몰랐네. 그냥 내가 그냥 저항가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 담제 때문에 그래. 그거 만약에 그게 낫잖아? 담에 또 아파. 그래서 삼재가 무섭다는 거야. 올해 작년에 일을 관뒀으니까 올해 취직을 하려 그러는데 그러면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아픈 거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거를 삼재를 좀 풀고 취직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지. 올해 삼재들이 무서워요. 올해 삼재들이 참 무섭습니다, 진짜. 그래도 소띠는 그래도 복삼재야. 뱀띠, 닭띠는 삼재들 무서워, 올해. 몸으로 많이 쳤어. 그래서 막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처럼 삼재의 무서운 거는 나 처음 봐. 나도 보살이지만. 그 정도로 안 좋아. 또 복삼재들은 복삼재들 미리 하라고 그래. 그냥 속을 갖다 그냥 풀어내라고 그래. 풀어내고 이제 부재그래도 지니고 댕기라고 그래. 그래야지만 괜찮거든. 그런 거 하려면 많이 들어요? 얼마 안 들어. 조금밖에 안 들어. 조금요? 조금밖에 안 들어. 부재 같은 거 비싸지 않아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근데 아파서 병원비 갖다 주는 것도 낫지. 맞아. 내 몸이 안 아파. 근데 병원 가도 안 낫잖아요. 근데 삼재를 이렇게 풀고 나고 부재 갖고 다니면 병원 가도 빨리빨리 낫고 다칠 거 미리 근데 다칠 걸 미리 막아주자. 그럼 돈 안 깨지자.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그죠? 생각을 해보셔. 그래서 얘기는 못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 전화번호 가져가셨었는데 좀. 그렇게 하셔. 네. 다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셨나요? 그러게요. 자세한 생각이. 영국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나가시면 돼요.